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한 가지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착실하게 나왔다면 절대로 국방부를 폐지하자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진짜 놀랍게도 국방부에서 잘못된 정책이 실수로 나왔다면 국방부를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공중파에서 하면서 여가부를 쉴드치고 있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자신의 지능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런 말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여가부 폐지가 쉽냐? 국방부는 왜 건드리지도 않노? 시발 여가부가 동네북이야. 냄저들 여가부 폐지하라고 징징대는 것처럼 여자들도 국방부 폐지하라고 해야 한다. 국방부 비리 오지는데 왜 한남새끼들은 국방부 폐지하자고 안함? 방향 약간 오졌다리 여가부가 그냥 존나 만만하죠. 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들은 실제로 여가부를 옹호하기 위해 국방부를 폐지하라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짤방들을 보면서 언제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런 말을 하는 여자들은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께 이 짤방의 주인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비리 오지는데 왜 국방부 폐지하자고 안 하냐라는 이 여자는 2021년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여자는 약 9년 동안 여성시대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으며 15,122개의 글과 26,528개의 댓글을 작성했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체 여론조작기라 해도 무방한 여자이죠. 이 여자는 전유성을 응원하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하기 싫다 말하는 도태녀의 모습을 보여주죠. 국방부 폐지를 주장하던 여자는 백수라서 사회성이 떨어져서 말이 더듬거리는 여자였고 33살 처먹고 백수짓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모은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에다 20대를 막살았다 말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자는 최근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다 보니 외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혼인 이유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로 비혼을 당한 거라 주장하고 최근에는 33살에 공장 알바 스티커 붙이는 일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일 못한다고 쫓겨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정신과에서 우울증을 동반한 ADHD를 가지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 정신병자였죠. 이 여자의 사연을 알고 나서 이제 다시 국방부 폐지글을 봐봅시다. 국방부 비리 오지는데 왜 한남새끼들 국방부는 폐지하자고 안함? 여가부가 만만해? 라고 욕하는 저 부분에서 우리 한국 여자가 어째서 욕을 하는지 그녀의 이유가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결핍과 사회에 대한 불만, 우울감이 저 문장에서 너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국방부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못 배워 처먹어서 그런 거죠. 33살 처먹도록 이룬 건 백수짓하고 스티커 붙이는 것밖에 없는 여자는 경쟁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싫으니까 그냥 공산주의처럼 모든 걸 국가에서 해주길 바라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도태된 여자이니 말입니다. 도태되고 또 도태되어서 경쟁할 힘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사회사 그냥 망해버리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폐지되어서 나라 망하고 적화통일되길 바라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공중파에서 이대녀의 대표랍시고 데려온 여자가 공공연하게 주장한 게 국방부의 폐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여자들은 수도 없지 많지만 그 여자들은 모두 경쟁에서 도태된 한국 여자라는 사실. 오늘 저는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짤방의 주인공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영상 만들 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용돈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참고로 국방부 폐지를 주장한 이 여자는 운동 부족에 근육 없고 내장 비만에다가 허리 디스크도 있는 돼지녀입니다.